백두대가 협풍 열차거든요. 아, 협동. 그래요. 네, 협곡만 이렇게. 너무 신기해요. 이런 데는 갈 수 있다라는 영화. 안녕하세요. 있다라는 영화. 안녕하세요. 어머, 새 친구 오신가 보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잘 뵙겠습니다. 아니, 네, 안녕하세요. 야, 어머,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. 굉장히 샤프한 느낌? 아, 멋있었어요. 모델. 뭐 적당히 생겼죠. 뭐 꽤 생긴 편이죠. 네. 자, 어머, 언제 기차 타신 거예요? 저는. 진짜 여기가 한정거장 전에? 네. 어머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저는 이름 모르시죠? 저 류태준이라고 합니다. 네. 그쵸? 류태준. 류태준. 맞아요, 맞아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쭉 본인 소개를 좀 쭉 한번. SBS 대풍소에서는 국민왕 했었고. 아, 국민왕, 국민왕. 장은석. 분석이랑 뭐 너는 100뭐 한 일단 키. 키. 183. 아, 남자가 오는구나. 모델 출신 배우이십니다. 오, 좋다. 작품은 한 10작품을 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근데 말이 없었어. 없었을 때. 그러게. 야, 연지야, 너 뭐 네? 난리가 났었는데. 쑥스러워요. 좀 이거 완성이가 추운데 들고 네. 있었어요. 완성이가 이거 새 친구 주겠다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은주야, 새 친구한테 얘기 좀 해. 네. 너 아까부터 계속 새 친구 했었잖아. 좀 일찍 오시지. 눈이 많이 왔을 때. 좋았는데. 그러니까 진짜 남자답게 잘생겼다. 네. 아, 시원시원하게. 모델도 하셨어요, 그럼? 그 네, 모델도. 92년부터 실례지만 옆에가 어떻게 저는 되게 어리신 줄 알았거든요. TV 보면서 근데 어려 저 어려 보이기도 네. 어린 거 아니야 진짜? 먹을 아니 여기서 먹을 거 우리 다 먹어가지고요. 여기서 먹어봤자지 여기서 여기서 먹어봤자지. 저 71년생이요. 71년생. 그러면 저보다 하나 아래시네요. 아, 아 그래. 동생이시네요. 아, 71. 근데 저는 되게 어리게 봤어요.